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12월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죠. 12월 일자리 증가폭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공개된 임금 상승 속도는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상승률이 0.4%였던 데 비해서 12월 시간당 임금은 0.3% 증가한 것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소식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조금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부분의 12월 PMI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PMI는 구매자 관리 지수로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해당 업종이 위축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서비스 PMI는 50 아래인 49.6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월가 예상치였던 55.1보다 낮은 수치고 또 11월 PMI였던 56.5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악화된 지표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올해 첫 FOMC 회의는 이번 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금리에 관한 결정은 2월 2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트코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트코의 주가는 7.3%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매출 실적이 견고했기 때문인데요. 한 달간 순 매출액이 238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7%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에버코어는 Fab 5, 즉 가장 좋은 주식 중 하나로 코스트코를 선정했습니다. 무척이나 튼튼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편 코스트코는 코엔의 23년도 최선호주로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코엔은 소매 분야에서 피지털 환경이 중요해졌다면서 코스트코가 해당 가치에 부합한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피지털이란 피지컬과 디지털, 즉 강력한 브랜드와 데이터 공급망을 뜻합니다. 코엔의 전망처럼 이 코스트코의 23년도 출발도 좋은 듯한데요. 코스트코와 함께 소매업 분야 최선호주로 홈디포도 함께 선정을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생활용품 소매업체인 Bed Bath & Beyond가 자산 매각부터 파산 신청까지 여러 옵션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저조한 현금 보유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 여파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연이은 매장 폐쇄와 감원 등 여러 차례 구조 조정을 했음에도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또 현금 유동성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회사 운용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인데요.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52주 최저가인 1.27달러까지 내렸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는 Bed Bath & Beyond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CEO인 수 거브는 실적 발표와 함께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1월 10일 해당 소식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FTX 파산 신청 이후 투자자들이 연달아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실버게이트가 81억 달러, 우리 돈 1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뱅크런 사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에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기존 매수였던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 또한 기존 30달러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14달러까지 내렸습니다. 현재 실버게이트는 FTX발 충격 이후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40%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하려던 기존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이렇듯 FTX의 파산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버게이트의 뱅크런 사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